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전쟁 안 납니다. <laughs> 뭐 여러분 그뭐 TV에는 내일 다섯 시에 전쟁 난다는데 날 수가 없죠. 바보가 아니사. 아 지금 미군들 같이 훈련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바보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전쟁 날 일은 절대 없어요. 뭐 나면 제가 책임 아유 책임 안 져. 그럼 뭐, <laughs> 내일 전쟁 나면은 뭐황 목사가 전 우리 전 나라의 대표를 책임져가지고 뭐 그런 건안 되니까. 어쨌든 책임은 안 지겠지만은 날렵냐는 거의 없대는 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주제, 회복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로 때 사면을 했죠. 200만 명이 사면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 사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만 중에서는 뭐 면허 갱신부터 가지고 뭐몇 가지 있지만은 진짜 감옥 살던 사람이 사면됐다. 이건 뭐, 그 기쁨이 보통이 아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말년에 이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보름을 먼저 나왔어. 이거 뭐, 뭐, 자매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laughs> 남자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달을 거야 15일을 먼저 나오는데 육군본부에서 뭐, 이... 이렇게 번호 때리는 게 있거든요. 7777할 끝이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앞에 기수들보다 15위를 먼저 나오는데, 그때 그기쁨이란 그리고 제가 제대하는 날, 그 힘든 RCT 훈련이 시작됐어. 이거 뭐 자매들은 느낌도 없지, 형제들은 뭐 거의 눈에 눈물이 보이죠. 와, 한국사님 진짜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laughs> 여러분, 그 제가 과거에 사업하다가 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대신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laughs> 빚이 많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고 월급 맨날 차압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구제하는 프로그램에 선출돼서 빚이 어느 정도 탕감됐거든요. 진짜 그 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꽁충꽁충 뛰세요. 야, 진짜 회복이란 게 저런 것이구나. 회복이라는 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회복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구가 있고 <laughs> 마음에 에, 상한 감정 있는 사람은 마음의 회복을 원하고 사업의 위기 지금 접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짜 진태양난 있는 분들이 있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거예요 진짜 다들 회복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은요 빠를수록 좋고 또 제대로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그 중국 대륙을 여행하는 어떤 아저씨가 여행 중 차가 전복돼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 기부스 하지 않고 놔뒀더니 이 팔이 엉뚱한데 붙어가지고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 빠를수록 제대로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복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돈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온갖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만나니까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종들도 굴복하게 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지금 나 만신창이 된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요 다시 씻겨주세요. 옛날에 욕했던 놈들 다 나와 손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위로해주시고 다시 터전도 주시고 왕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성형외과 간판 보니까 이름이 마이더스 성형외과 무슨 뜻입니까? 뭐손 대는 것마다 신의 손으로 뭐잘 만든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겠죠. 신앙 회복도요. 내가 내 자신을 회복하려면 잘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더스 손으로 만지면요, 완벽하게, 흉터 없이, 완전히, 여러분, 대리석, 인조 대리석 이렇게 붙일 때, 본드로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티안 나게 하려고 위에 그라인드로 막 갈죠. 그러면 전문가 아니면 그 틈새를 못 찾는 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요, 우리가 깨졌다가도,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그라인딩으로 팍팍 갈아가지고 눈치도 채지 않게 만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깊 회복을 기뻐 하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든 치루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되는 거예요. 요 앞에 뭐 전부 때 보니까 어떤 개 주인이 그뭐개 찾으면은 백만 원. 예? 그 개를 내가 지금도 찾고 있는데. <laughs> 다닐 때마다 그개 스피치인지 뭐지그 개를 지금 저도 찾고 있어요. 그 주인은 갈급하겠지만 저도 그 개가 그렇게 찾고 싶어. 에? 여러분 누가 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잔치하는. 그러니까 드라크마면은 뭐 사실 일당이라고 치면은 그거 5만 원 찾았다고 뭐 주변에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다 찾아가지고 잔치 버리면은 더 손해거든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원상태로 돌아온 것의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상태를 그게 갈구하잖아요. 영어 속담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운 엎어진 그 우유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 영어 표현 알죠? 얘기 안 합니다, 영어로. 근데 그 표현 알죠?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근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엎어진 우유를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이에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져 있는 분들 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다시 기쁨으로 11주 드릴 수 있고, 다시 주변 사람들 관계 악화됐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와, 회복돼. 근데 회복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예수 안 믿고 죽는 거. 여러분, 성령회방죄가 뭐딴건줄 아세요? 예수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다른 건다 용서 안 받대. 성령회방죄는 용서 못 받지. 미국의 그, 그 캐롤 유명하게 잘본분 중에 팻분이라는 수 있어요. 우리 작년 들알 거예요, 팻분. <laughs> 이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랑 그 동시대니까 이게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만났대요. 그때 뭐 자기 대화를 뭐 나중에 간지 같이 얘기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팻분한테 그래요. 어디 가세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단체에서 노래하고 좀 간증하러 갑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 나도 팬들 만나서 노래하러 갑니다." 그때 팬분이 "엘비스 프레슬리 예수님"이 으세요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대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패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시간들이 유한한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미국 카터 대통령인가 암 걸렸다면서요? 왜 카터 대통령이 제가 좀 유심히 봤냐면 이분이 참믿음 좋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주일학교 가리키는 애들 또 가리키려고 비행기 타고 조지아 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애들 가리키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laughs>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나고 나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헤비타트 운동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김일성 죽기 전에 이렇게 나라에서 그 미국하고 다리 놓으면서 뭐 막판에 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죽느냐 사느냐 엘비스 프레슬리 동가 인기가 있었지만,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예? 어디로 돌아갈지? 지금 세상 다잘 살고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서 공허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타 대통령은 이제 내가 남아있는 시간, 신이 나에게 몇주 남아줄 시간이다. 어쨌든 믿음에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탕자 보면요. <laughs> 아버지 앞에서 실수를 했죠. 근데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다른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뭐 베네치아의 간들 그 유럽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베네치아의 간들 유럽의 간들 뭐가 기쁘겠냐는 거요. 예 수효 형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쇼핑 센터 가서 다 쓸어. 옛날에 스티븐 스피드 버그 감독의 어머니 생신날 백화점 주인한테 얘기해서 셔터를 내리고 어머님이 다한 바퀴 도셨대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사고 싶을 때뭐 하나 사야지 그게 기쁨이지. 늘살수 있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거 아무 때나 살수 있어요. 만수르예요 지금 나가, 나가려면 한달 걸린다. 어떻게 이러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사람들 다 나한테 굴복해. 아, 좀 갈등이 있고, 나한테 막,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지 사는 맛이 있고, 직장도 뭐, 짤면 안 되겠지만, 위기도 당하고, 뭐, 그래야지 뭐, 긴장감이 되는 거죠. 다내 멋대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로 황제같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날 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그 좋은 하나님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회복을 뭘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고통이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줬어요. 고통.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탕자가 회복해야겠다고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laughs>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고통이 극에 달으면은 디스크 터, 터졌는데 안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맹장 터졌는데 며칠 더 버티겠어.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가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줘요. 완전 팍 터져 봐라. 그래서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러면요 교회로 어느덧 와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사실 탕자 아버지 앞에 서기도 진짜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죽겠으니까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하고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예쁘게 살고 싶죠 <laughs> 그래서 다들 이런 마음이 있죠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다들 여러분 몇년 동안 그런 생각 품고 있어 하지는 못했는데 다이어트를 옛날에 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쭉 빼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한번 말려본 적이 있었어 근데요 그때 특징 뭐냐면 은 음식 절제예요 결국 네? 두 시간, 세 시간 운동하면 더 먹어.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절제인데, 이 음식 절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가 목포선교인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뭐 성도들하고 다 내려갔는데, 밤에 선교 열심히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였어. 교육자 한두 분이 통닭을 다 가져왔어. 그날이 제 다이어트 시작한 날이었어. 제가 약간 선임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주는데.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laughs> 저 보들보들한 살 근데 그걸 안 먹었거든요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요 낙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걸못 먹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 관계도 다 깨져요 아 친구들 막 모여서 막 삼겹살 먹고 있는데 혼자 야채 뜯어 먹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하고 만남도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 그 고통을 지나면요, 나중엔 좀안 먹어도 묘하게 좀 견딜 만해. 그리고 풀 같은 게좀 맛있어져. <laughs> 워낙 배고프니까 풀 하나를 씹어도 뭐 맛있어져.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을 통해서 <laughs>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의식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번에 중국 천진에서 폭발 이 일어났죠. 저는 천진에 옛날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 유학생 강사로 갔는데 항상 제가 가는 곳엔 뭐 폭풍과 지진 뭐 이런 게 일어나나 봐. 네팔, 대만, 뭐 천진, 인도네시아. 근데 내 천진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천진이 참 삭막한 도시예요 왜냐면은 산이 없어. 그러니까 그날 유학생 강사 설교를 한 다음에 저녁에 강 이게 코스타는 다 자비량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돈 내서 가서 강사비 없이 이제 유학생들 설교 딱 해주고 섬기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강사비를 안 주니까 대신 밤에 야식으로 이제 그 꼬치 구이 알죠? 꼬치 구이를 줘. 근데 저는 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서 양다리를 주는데 양다리 알죠? 진짜 양음매 그 양다리 고기를 이제 구워서 주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나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이래 양다리 하나가 도대체 그뭐 만든 양인가 <laughs> 아니 어떻게 양다리 이만한 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이야 하여튼 신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주위에는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참 척박하더라고요 천진이 천진이 참 척박한 데더라고요 근데 이 척박한데 이번에 대폭발까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소방관도 죽고 어렵고. 그런데 이 대폭발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안 해요? 그래도 안 변하면 진짜 안 되고. 오늘 제가 신방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친구가 중국에 사는데 중국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뭐 공사한다고 아파트 내벽을 이렇게 좀 뜯었나봐요? 그럼 철근에 있을, 있어야 될 자리에 대나무가 꽂혀 있더래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철근이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게 대나무가 꽂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보고 잠이 안 와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laughs>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그뭐좀 건축 막그 했을 때싼 모래 쓴다고 바닷모래바닷모래는 바닷물에, 수명 짧은데그막 섞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뭐 난리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속여도 철근 뭐 두꺼운 거좀 얇게 넣고 하지 대나무나 플라스틱을 넣고도 그렇는 않잖아요. 그래도 상식이 있는데. 근데 대나무가 들어있는 걸 보고 아,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폭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구나.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요.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식이에요 야, 이 사람 진짜 변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 야곱이요,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외삼촌 라반 집 가가지고 뭐 성공했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애서에 대해서 두려움을 줘 엄청난 두려움. 여러분 시험 못 보면 부모님한테 성적표 가져갈 때 두렵죠. 옛날에 학창시절 때 마찬가지로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렵죠. 또 여러분 직장 상사들이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의 환부를 다 드러내게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비춰서 혼자 꼭뭐 끙끙 앓고 그 사람들이 그 고통 감내하고 부모님 찾아가고 형제들 찾아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해 맞더라도 해결되죠. 내가 신앙의 갈등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떠나고 싶고 내 팀을 버리고 싶고 또내 직장을 던지고 싶고 그때 뭐가 재미가? 고통을 가져와도 그걸 같이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거 저거 다 떨어쳐서 떨어뜨려 가지고 뭐 사람 없는 대로 간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도시 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갈 때에 나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아무한테도 진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시골에 문제 없습니까? 청산가리사이다. 시골엔 갈등 없어요? 청산가리사이다. 시골에 가면 음료수도 못 마셔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다들 세상 사는 곳은 요즘 개콘네, 도찐 개찐 다갈등 있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직장에만 갈등 있어요. 교회는 갈등 없어요? 아, 모케 세계는 갈등 없어요? 아니, 어느 세계에 갈등이 없냐고요, 도대체. 다 갈등이요, 짜증이요, 미움이요, 질투요, 시기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란 섭리를 통해서 전체 의식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일 전쟁 안 나요. 긴장만 하나님께서 고조시킨 거예요. 니누에 무너뜨리기 전에 긴장만 고조시키듯이. 전쟁은요, 나면 안 돼요. 나 지금 한식전주리사 붙어가지고 특수병가로 지금 밥하러 가야 돼. <laughs> 나 민박이 끝내가지고 이제 좀 자유 얻었다 했는데 또 괜히 그거 따가지고 지금 아, 이거 왜 이렇게 인생 말년이 꼬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요, 니느웨를 칠려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회개가 컸는지 동물들이 배옷을 입고 해봐야 돼. 돼지가 배옷 입고 막 회개하고 개가 시추가 어? 말티즈가 진돗개가 풍산개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제가 동물 얘기 나왔었는데 인간이 긴장하면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개 진짜 한 집에서 열 마리까지 키워 봤어. 근데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개들도 막 긴장을 해요. 참 묘, 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다한 번씩 긴장시켜. 하나님이 김정은 통해서 우리 긴장시키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라. 좀 겸손 좀 해라.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70년 전에 주신 강국의 은혜, 유교 때 주신 은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면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 옆에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다들 뭐 내일 또 지나면은 다섯시 지나면 역시 하면서 해헤하면서또 하루를 지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끌려간다 깨닫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 옆에 순종해야 되는데 멍청이들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그러면서 율법 중심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유대교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운데 쓰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쓰겠습니다 요나도 2장, 요나 2장 사전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 통해서 다 온전히 회복시켜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면 또 까먹어 그게 사사기 사이클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사람이 용서 회개하고 용서하면또 다시 돌아오고 그게 우리 사이클 아니에요? 그때 희생의 자리까지 나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냥 있으면요 뼈도 엉뚱한 대로 붙고 또내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결정했는데 그게 더 힘들게 해서 나를 진짜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부분들 하나 앞에 믿은 은혜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의 성경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열어 주신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자리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갈 때 정말 행복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 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하려고 노력합시다. 그 회복의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기도할 때요, 위기가 닥칠 때요, 어려울 때요, 내 정신 상태가 완전히 깨어질 때요. 이 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회복해야 될 부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를 좀 이끌어 달라 우리 하나님 옆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